조심하고 이것도 잎이 너무 많다. 어, 이만큼 뽑고 옳지. 그렇게 잡고 사선으로 자르고 가위를 하나씩 깊게 넣어서 하나씩 잘라야 돼. 거치대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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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장미 화형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에스핑크라는 미니 장미. 카네이션 너무 높다. 근데 이 줄기가 아주 매끈해야 돼요. 있고 얇은 것도 있고. 나 그거 꼭 싫어. 이 화형이 벨벳 브라운스 같지 않아요? 완전 진한 색이잖아요. 제가 보통 어른들 대상으로 수업은 되게 많이 했는데 초등학생, 중학생 정도의 대상으로 수업을 한 거는 한 1년 정도? 근데 처음에 수업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꼽는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른들은 기본 학습되어진 것도 있고 그동안 보면서 이렇게 꽃꽂이는 어떤 거다라고 본 적이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그래도 잘 꽂으세요.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꽂으면 안 돼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꽂으니까 너무 멋있네? 이런 적도 있었고 오히려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점도 있고 이 아이들의 예술성을 발견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는 수업이 어떤 때는 더 즐거울 때가 있어요.